나는 존나 자주 때린다도. 나 저쪽에 불신도에서 가는 게 그때 형이 있었나? 오, 나 술 먹방 할 때. 아니야, 아니 말고 우리 그때 봉준이 봉지라 했었을 때. 이 새끼 최고령한테 시발년을 그러니까. 입방할 때 미친놈인 줄 알았어 이 새끼. 네가 하라며 개새끼야. 아, 진짜 내가 이 새끼 아니 얘가 나 새끼다. 머리 때리라고 머리를 때리라고 나 새끼야. 앞으로 내 여기 있으면은 좀 뭐가 야. 못 어울리는 느낌이야 여기 있으면은. 야. 여기 앉으면은 느낄 거야. 야 이번 주에 마중도 아빠 간다 같이 가자. 시발년을 못 간다. 아 진짜야. 후배인데 방송 여기 있으면은 나 화면 봐야 어? 되고 뭐가 돌려야 되는데 약간 좀 이게 멋있어 약간. 화면만 말해 이 개새끼들아. 코티 형 말고는 성지고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아, 정... 명예 졸업인은 성지인은 코티 형이라고. 아니 정도면 그, 아니 그 사람도 성지고야 형? 아 그런 선후배 얼마나 그게 있는데 어, 진짜 성지고야. 찐 성지고야. 야 제가 구라가 아니라 형님들 이 새끼 진짜 성지고 때 진짜 회차만 잘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교실에서 만났잖아요. 이 새끼 내 담배 부셔드립니다. 아 진짜로. 아 지가 뭔데? 나는 여러분들 교실 탁상에 이렇게 다리를 위로 올리면서 이게 책을 봤어요. 이런 네? 새끼들이 학창시절 뭐라고 한줄 알아? 뭐 조통만. 족밥이 다시 통만 줄인 새끼들. 뭔지 알지? 아, 가오는 야, 뒤지게 잡는 새끼들. 어, 조통만. 족밥이 통만 줄인 거. 다시 통 줄여가지고. 아, 야 너네 일진이어서 어떤 너 학창시절 때 어떤 느낌이었어? 나는 학창시절 때 많이 두드러 맞았어. 진짜로. 눈치가 없어가지고 진짜 많이 뚜까 맞았어. 진짜 찌는 것 같아. 어, 많이 뚜까 맞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정신 차려갖고 평범하게 살았지. 야 잠시만 근데 너도 약간 빵셔터 느낌이야. 나 진짜 빵셔터 느낌인데 예. 근데 나 약간 이거지. 근데 빵셔터가 일진의 그 중간 사이 아니에요. 아 씨발 싸였네. 근데 일단 비글즈 내에서는 솔직히 싸움 쪽으로는 남순이랑 나야. 아형 싸움. 왜냐 니네 피지컬 자체가 씨발 아소이 존만한 애들이 뭘 할 수 있어. 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다 쳐요. 지금 당신 몸보세 몇 번 휘두르면 힘들어. 야 진짜 빨리 하자 이 주먹이한다 토너먼트. 진짜 싸움짱은 누군가 해가지고 비글즈 내에서 하자. 아, 나 진짜 비글즈 멤버만 해가지고 여섯 명 딱 때네. 아니 이 새끼는 그냥 왔다 갔다 진짜 해. 아니 이 새끼 왔다 갔다 몇 번. 오늘 와도 되지 뭐 언제든. 아니 하자. 주먹 서열 가리자. 아니 남순이 진짜 좀 쳤다던데? 내가 알기로는? 순이 좀 옛날에 쳤었어. 쳤었어? 아 근데 또 달라. 그 리니에서 하는 거랑은 틀려. 순이가 너 옛날에 학창시절 때 어디 살았었지? 성남. 어 성남 셉셉이었어. 성남 셉셉? 어 셉셉이 잘 날려서 주먹이. 와 이 새끼. 좀 살아있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때리고 튀어. 그래서 셉셉이야. 어. 와 현명한 싸움꾼이었네. 그렇지. 제가 그만해. 일단은 근데 학창시절 때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일진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그래, 약간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약간 좀 시키는 그런 일진도 안 좋고 너무 오버해서는 안 좋아. 딱 중간 단계. 근데 이런 애들이 그 빵셔트한테도 싸움 쳐. 실제로 싸움. 아니 말해줄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싸움도 가지도 않아. 왠지 일단 알아? 일단 학창시절 그 빵셔트는 약간 좀 이제 넘을라 그런다 나를. 그럼 이제 안 건드리지. 안 건드리지. 일단 상태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머리 감어. 그럼 이제 머리를 이제 까물 거 아니야. 머리 터는데 지우개뽕 존나 떨어지고 그 느낌이야. 성태는 그 느낌이고 이제 저 뭐야 소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스 패딩 엄마가 사주신 거 딱 이렇게 딱 입고 갔다 왔는데 딱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딱 보여줘. 너 이게 뭐니? 내 등에 이렇게 칼로 찢어져 있어. 노스 패딩 찢어져 있고 그 느낌이야. 아 잠시만 아, 당신은 씨발 관물대 우유 꽉 새끼가 뭐야? 관물대 우유 싹이요? 어이가 없네. 아 근데 노스 패딩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친구 주는 거지. 아니 나는 그거였어. 나는 학창시절 때 여기 자물쇠를 채워 애들이.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이러고 다녀. 자물쇠. 아 오바하지마. 비밀번호 자물쇠. 아니 이 새끼 웹툰 존나 많이 봤는데 어 여기가 자물쇠 채운다니까 애들이 안경에다가 우리 안경 자물쇠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니까. 와 이 새끼 웹툰 봤네. 대단한. 나 그런 썰은 처음 들어보는데. 자물쇠. 와 자물쇠 시기발. 아 자물쇠는 솔직히 MSG다. 야간 났다. 진짜 계속 이거 혹시 배터리 없어? 보조 배터리 있어. 어, 나 좀 끼워줘. 가방에 있지. 이거 좀 못해주나? 나 지금 배터리 가방에 있지. 예. 자. 오케이. 아, 나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아, 나도 존나 배고파. 와 우동 존나 먹고 싶다. 아니, 여기 없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말을 좀 똑바로 해. 완전 달라. 후파랑 완전 달라. 뜨거운 후파 먹는 거는 완전 달라. 땡큐. 나 뜨거운 거 잘 먹어. 다른 게임이네 완전. 빨리 먹으라고 다른 게임이네. 완전 다른 거지. 오케이. 아니 갑질이 아니라 왜 아 여러분들 왜냐면 아, 채팅씨 일단 왜 앞자리 남순이는 말을 원래 하면 아까 바꿔달라 했잖아 개새끼 아까부터. 아, 야 바꿔 삐졌어. 바꿔 왜 또 삐졌어. 야 이거 공포의 자리 바꾼가.
어? 광고 잘해 바꾼 거. 이럴 때 솔직히 나 진짜 남순이 이렇게 좀 기분 안 좋을 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 뭔데? 남또삐 남또삐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아 일단 침대 부르고 한번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나한테 방 잘 배웠다. 이렇게 몰입감 주네. 뚜껑 열려고 하시네.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 씨발 돼지 새끼야. 그래. 자꾸 여기 고기를 어떻게 돌리고 말이 미친 돼지 새끼야. 좋았어. 야 좋았어. 씨발 돼지 새끼야. 알았어 나랑 바꿔 그러면은. 바꿔 바꿔 나랑 자리 바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내가 갈게. 그래 그래 그래. 어 내가 한번 갈게. 오케이. 자 야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그거 빠져갈 거야? 갈 거야. 근데 가서 형. 가지. 할 게 없어. 아니 근데 왜냐면 나는 솔직히 좀 왜냐면 이거 뭐 왜 저번 주에 강구루가 있잖아. 뭐. 아,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근데 그 여행은 거기서 가야. 그러면은 강구루도 따로 맞아. 똑같이 할 거야. 어. 따라하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가자. 아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 빠지 안 가면. 예? 빠지 안 가면 뭐 하실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아 씨발 감 없습니까? 예. 뭔데 얘? 나 생각 안 나요? 뭔데 얘? 와 진짜 감 뒤져버렸네요 여러분들. 흉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지. 예? 흉가. 아 아니 지금 가서 어떻게 흉가 가요? 예. 아, 낮에 뭐 할 건데 그걸 말해봐. 예? 낮에 뭐 할 건데요? 아 새끼 진짜 감 없다. 말해봐. 채팅 본다 이 새끼. 아 씨발 계속 시간대면서 못 나오는데. 와 씨발 진짜 감 없네. 재밌는 거 뽑고 있다 지금. 빠지 가자 여러분들. 빠지. 빠지 가도 갈게요. 빠지 가자. 나 빠지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 어 빠지 가야지. 빠지 가자 빠지. 빠지 가야죠. 아 근데 번지 점프 그거 진짜 그 느낌이 어떨라나? 그게 무서워. 나 저 뛰어내렸거든? 어. 안 돼. 안 돼. 진짜 무서워. 나 근데 뛰어내렸다는데? 아 근데 이 형은 약간 겁이 없어서 미안해. 뛰어 내렸었잖아. 아, 번지 점프 하자. 아니 어떤 느낌인데? 말 좀 해줘요. 말 좀 해줘. 경험다니까 말 좀 해줘. 존나 무섭지. 아 뛰어 내릴 때 느낌이 어때? 진짜 막 안 뛰었어? 아 무슨 느낌이라고 개새끼야. 무섭다고 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말하라고. 어, 약간 불알 뜨는 느낌? 아 그런. 아 그 바이킹 탈 때 약간 그 고관절 느낌 있잖아. 그 느낌 완전 차원이 다르고 이거 뛰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 느낌. 심장 존나 심장 멎어서.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느낌이야 완전. 아 제발. 어 그러면 그게 120kg라던데 내가 오늘. 무섭겠네 진짜로. 아 이거 완전 체감이야. 존나 무서워. 나 제일 무서워 번지 점프가. 아 이거 다 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좀 역겹네요. 솔직히 내가 약한 척 했지만 저는 번지점프 한 적 있어요. 언제요? 언제? 그러니까 번지점프도 실력이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그냥 뛰어내리는 거는 이렇게 바로 뛰어내고 중수 초보자는 어떻게 하냐면 살짝 이렇게 밑에 보면서 다리를 밑에 내리면서 살짝살짝 하면서 3-2-1 하면 밀쳐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 진짜 신다고 밀치면 사고 나는데? 아 밀치는 게 아니라 살짝 밀어줘요. 살짝. 밀어줘요. 아~ 근데 개고수 나 개고수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저는 두 바퀴 돌아요. 아 떠올리면서 떠올리면서 돌아요. 김병만이야 뭐야? 아 진짜로 아 저는 했어 그렇게 돌아요. 미안한. 그래 한번 보여줘 그러면. 지랄을 한다. 번지점프하는데 덤블링 한 사람이 어딨냐? 100번 100번 이상 한 사람들만 여유 있어서 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면 유튜브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하면 어떡할래? 번지점프 가가지고 시켜주지도 더블링, 않아. 더블링 하면서 제가 내려오고 위험하다고 할래요. 아 위험하다고 안 시켜준다고 그래. 거봐 맞잖아. 아, 이 새끼 이거 허세 좆대네. 씨발 아, 내가 봤을 때 철구는 번지점프에 올라가잖아. 침 질질 흡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지랄해. 아 이 양반이 너를 100%야 아 근데 해. 아 진짜 번지점프 내일 마지막 갈 때 우리 아침 먹고 어차피 끌 거잖아. 어. 아침 먹고 번지점프 하고 딱 끝내자. 오케이. 아, 자, 한 명만 하기로 하자. 한 명만 딱 해. 한 명만. 어, 한 명만 해. 어. 한 명만 해. 또 다 같이 가면 누구 뛰어, 누구 뛰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한 명만 딱 가. 맞아, 한 명이 맞아. 어, 한 왜냐면 다섯 명 하면 시간 존나 오래 걸려. 그래, 그래. 어, 맞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해보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군필자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들, 진짜 그 15m, 사람이 가장 공포심이 느끼는 높이, 15m에서 아시죠, 여러분들? 주 타고 내려오는 거. 근데 이 새끼 상근인데 그런 거 왜 계속 군대 드립을 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이게 뭐야 왜 그래? 아니 이 양반 그거잖아. 아니 남순이가 그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해. 저기요. 어. 제 네이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군필자예요. 예, 저 이거로 자랑합시다. 예, 철구 그나마 잘했다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인생 업적 중에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이빨 새끼야. 인생 최대 업적이야? 예, 최대 업적이에요. 자랑 좀 합시다. 아 아프리카 대상 받았으면 그게 또 최대 업적이지. 아니 진짜 잘 갔다 왔다 형. 와. 아, 그래, 업적이 맞아. 뭐야? 소령이 너는 업적이 뭐야? 인생 최대 업적. 지금 개새끼야. 맨날 아니지. 인생의 수역사를 쓰는구만. 최대 업적. 와 진짜 미친 새끼.
야, 성태 너 대상 두 번 받았지? 나 두 번, 두 번. 아, 근데 지금 대상은 약간 옛날 형 받을 때랑 그 느낌 완전 다르지. 아니지, 너는 좀 다른 게 뭐라면 게임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거잖아. 그치, 게임. 와, 지금 그치. 메이저들 입을 모아서 다는 얘기가 진짜 대상은 한 명만 줬으면 그래,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옛날 그 느낌으로 가야 돼. 아, 맞아.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아주 괜찮은 생각일 거라 생각하고. 한 명만 주는 게요? 어, 예,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제가 받을 거기 때문에. 오, 아, 자신 있죠, 여러분. 이번 년도, 아, 이번 년도. 아, 잠시만요. 한 명씩 물어봅시다. 이번 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년도 당연히 줘줘. 아니, 근데 제가 왜 아니, 솔직히 제가 철구 그 수상이라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아, 예. 데이터를 봤어요. 예. 데이터로 보면은, 자, 10만 명 넘게 찍은 모든 컨텐츠 20위권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 철구 지분이 65% 이상입니다. 와. 항상 철구가 껴있더라고. 역시. 아, 솔로야, 솔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철구지, 개새끼야. 당연한 얘기를 왜, 이씨. 아, 똥꺼 헐게. 아, 너는 누군데, 이 개새끼야. 탑스세요. 아! 예? 아, 왜냐면 군대를 씨발 족같이 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얘 다 내년에 당연히 형이죠. 미안하지 너도 못 받아 개새끼야. 아니 민규야 개새끼야 게임부분 족같은 새끼야. 아니 배급은 무조건 나지. 아 근데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다 대상 주시면 돼요? 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있는 거는 약간 좀 내지. 근데 한 명 받는다? 그건 못 내. 아. 남준이 형 생각은 어때? 나 무조건 받는단 마인드지. 니가? 누가요? 와, 쟤 당신이야. 야, 잠깐만. 소룡이, 니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이 새끼야. 나도 아니, 존나 가짜듯이. 나도 무조건 네가? 받는단 마인드지. 니가 잠시만. 왜? 내게로. 왜 와? 신인상? 아, 얘 신인상. 아, 얘 안 돼. 몇 년 됐어. 방송한 지 엄청 오래됐지. 아, 안 돼. 솔직히 신인상은 소대장님.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고. 맞다. 신인상은 나 10명 넘게 푸니까. 근데 너 상 받고 싶지? 아니 나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 그럼 내가 받는 방법 가르쳐 줄까? 뭔데? 너 탈퇴하고 다시. 그럼. 아 진짜. 다시 싸. 다시 싸. 아 진짜 신인상 바로 받아. 진짜. 아니 너. 아 레알 좋은 방법이다. 보다 이게. 레알 아, 좋았어요. 레알 좋은 방. 아 그렇게 하면 맞는데. 야 근데 진짜 프로님 복귀해요? 아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안 그래도 엊그저껜가 이렇게 트위치에서 방송했었대.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도 하긴 했는데 펜코에 좀 많이 들썩이긴 했지 그 여론이. 근데 트위치에서 계속 얼굴 비치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 오시지 않을까고. 왜냐면 감수도 좋게 얘기하고 뭐 진짜 푸르님 얘기 나올 때마다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나는 이제 방송 접는다 하면서 약간 좀 접는 BJ들. 아 소재 말할까요? 예. 족같이. 왜 자꾸 진짜 족같. 예? 아 예. 아니 뭐예요? 할 말하면 안 되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인방에서. 아 나 지금 약간 또 그때 우리 그때 떠올라서 그래. PTSD. 아 우리 그때 그 판도라 때. 그거 완전 다른 거지. 저는 저는 푸르님을 얘기한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김마진 얘기한 거 맞죠? 예? 김마진. 그리고 당신. 아프리카 절대 안 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개새끼처럼 달라왔죠? 예. 나는 이게 BJ 한번 하면은 솔직히 딴 거 하기 힘들다 봐. 아 진짜. 아, 웬만하죠. 웬만하면 다시 돌아와. 못하지. 아니 근데 저는 개새끼처럼 오지 않았어요. 각자 개새끼. 아니 그럼 고양이처럼 왔어요. 사뿐사뿐 왔어. 사뿐사뿐.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랜만입니다. 이러고 왔어. 지새끼 아 근데 좀 그런 거 있어? 뭐요? 진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복귀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이거 전달은 12년 나옵니다. 누구? 디카리. 누구? 아 디카리. 아, 진짜 존나 귀여워요. 진짜 때묻지 않은 정말 그 스시녀. 엄청 옛날에 엄청 많이 찍으신 분 말씀하시나 보네. 스시녀의 완전체. 진짜 이뻤어. 맞아요. 진짜 이뻤어.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남자들이 좀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었어. 존나 귀여웠어. 코트 형, 형은. 형, 왜냐하면은 철구 형이랑 남수 형이랑 코트 형을 들어봐야 돼. 왜냐면 1세대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 같이 해봤을 거 아니야. 나는 1세대는 아니지. 아, 형, 형. 나는. 코트 형. 나는 철구 아 나는 히카리 말고 나는 소니. 난 쇼리님. 아, 소닉이요? 소니. 왜 와? 근데 이제 뭐야? 그때는 진짜 소닉이 그나마 이미지가 좀 좋았어. 온게임 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스베노의 이전과 스베노 이후로 나뉘어요. 소닉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쪽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지 그지. 아동적으로. 어 소니가 맞지. 예. 쇼리님도 좋잖아 쇼리님. 아 쇼리. 아, 야 쇼리님은 약간 여러분들 해외에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아 쇼리님. 아 오피셜이야? 어 해외에서 결혼하면서 지낸대. 아 진짜? 어 진짜요. 근데 확실하진 않는데 순나들이 그러는데. 어. 아 시험자가 비슷한 좋아하죠. 와 진짜 쇼리 누님은 진짜 레전드인데. 형은 누구? 나는 근데 나는 옛날 사람들만 어, 잘 몰라가지고 난. 너네 너는 왜 몰라? 너 아프리카 안 봤어? 아 봤지 봤는데 그 한 번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존나 크잖아. 아 맞네. 야 남순이 누구? 너는 누구야? 나 쇼리. 아 너 쇼리야? 어. 너 쇼리님 랩바 해봤어? 나는 주마진. 어 어떻게 알았어? 너 쇼리랑 랩바 해봤어?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거야? 어, 어, 어. 마이너즈에서. 나 쇼리랑 해봤지 딱 한 번. 공방에서. 아아 그때 진짜 그 약간 엄마라고 불렀어. 쇼리가 약간 그런 식. 야 근데 진짜 미친들이거든. 방송 커져도 똑같아요. 원래. 아 진짜로? 여러분들 살짝 BJ들이 약간 방송하는 거랑 그다음 방송 꺼질 때랑 살짝은 달라요. 텐션이라든지 아,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근데 그녀는 똑같아요. 진짜 방송과 방송 아닌 거 똑같아요. 너도 맞아, 맞아. 누나 너도 똑같더라는데. 예? 너도 똑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똑같아. 아니야 또 너 다른데? 아니야 좀 나 보면 똑같아. 응? 네. 철구? 어. 나 다르지 않아 형님. 달라 달라. 솔직히 좀 예의 차리긴 하지. 아, 예의 그래. 아, 안 차려. 아, 근데 막, 막 용룡이랑 이렇게 전체적인 자리에 있었는데, 전체적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몸 막, 뭐, 건성 몸 같지 않냐 하면서 막, 방송 없는데 그지랄 떠는 거 보고. 아니, 아, 근데 그건 팩트잖아요. 뭐해? 그건 팩트잖아요. 미친. 나 약간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차인표 몸 닮았다. 그런 말 진짜 말이야. 예전에 내가 중학교 시절은 몸짱하면 누구였냐? 차인표였습니다. 차인표. 아, 차인표? 어, 차인표가 떡대가 딱 벌어지면서 약간 등발 있고. 제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왜? 정신새끼. 차인표 몸이랑 니 몸이랑 무슨 뭔 차이야. 너는 통아저씨인데. 넌 럭키총 통아저씨야. 나 이 새끼 몸 딱 그 또는 게 있습니다. 뭐요? 약간 영화 여러분 말죽거리 자동사 있죠? 이런 약간 빵셔틀들이 말죽거리 자동사 보면 와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운동해가지고 일진 새끼들 패야겠다고 너 존나 하잖아 그 영화 보면서. 내가 볼 때 그 새끼야. 그런 새끼야 이 새끼. 햄버거 형님인가? 어? 아 맞네. 약간 그 형님. 너는 약간 학생회장 느낌 난다.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있잖아. 그 약간 그 원숭이 닮은 그 배우 있잖아. 그 느낌 나. 아 맞다. 그 우유값 잘못 던져 존나 맞았네. 아 누구지 알겠어. 우유값 잘못 던져가 존나 맞았잖아. 지나네요. 방셔틀 느낌 오지.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니 뭐 이번에 물놀이 가봤어? 전부 다? 아 나 못 갔어. 맞지요. 나 물놀이 많이 갔지. 코로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빡세긴 해 진짜. 야 근데 거제도 가갖고 나 MTV를 타는데 존나 재밌더라고 진짜. MTV가 뭔데? 그니까 산악 바이크 있잖아. 아 그거 맞아. 그거를 타는데 배그에 나오는 이토바이크 약간 그거 MTV. 아 야 그런 느낌. 어 그 실제로 타면 존나 재밌긴 하더라. 10km를 타는데 25,000원 딱 주면 되더라고. 아니 네가 그거 타죠? 나는 그거 그럼 이거 타려나 우선이지.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차도 뽀개지냐 개새끼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25,000원이라고? 어 MTV가 ATV. 내가 면허가 없는데 개인 사유지 산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재밌게 재밌더라고. 랄프랑 둘이 탔지. 아니 근데 왜 갔어? 랄프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아. 나는 이제 매니저 그 이상의 그거라서. 야, 자 둘이 잘 놀러 댕기던데. 그러니까? 난 유일한 친구가 랄프야. 그러니까. 아니 왜 빠게? 아니, 아, 뭐, 왜 빠게? 아 왜 이렇게 지금 뭐 나 웃기네. 왜 존나 슬픈 이야기야. 아니 형도 매니저랑 친해? 나도 안 친한데. 아 그래도. 이게 매니저랑은 거의 다 BJ들 안 친해요. 거의 다 안 친해요. 왜냐면 선은 지켜. 폭로 당할까봐. 이게 존나 커. 아 맞아. 아니 각별하긴 한데 뭐 그 정도 선은 약간 좀 지켜줘. 선은. 아, 약간 좀 그게 있지. 폭로 당할까봐 이제 그게 좀 저기 한데. 근데 나는 이제 사전 조사 해놔가지고 랄프에 대해서 랄프의 그거에 대해서도 나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이런 게 있어요. 매니저랑 BJ랑 관계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데. 맞아 맞아 형. 약간 너무 친하게 지면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럼 동무지. 아 아니, 그러면 좀 약간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이제 너무 친해지면 서로 이제 약간 너무 가까운 사이 되면 뭔가 불편해. 아 형이 불편해져. 약간 막대하려는데 못 대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아니 그럼 막대하는 거는 형 맨날 하는 건데. 막대하는 거 나 막대하고 있고 그래, 새끼야. 그거 말고 약간 친해지는 거. 그래. 아 근데 내가 상마미였으면 진짜 죽고 싶었을 것 같아. 왜 와? 왜냐면 얘가 한숨 푹 쉬면서 아 상마마 한숨
푹시거든? 걔 정색을 하면서 그것처럼 비호감이 없더라. 좆대더라 진짜. 아니, 근데 이 형 입장도 있어. 왜 줄 알아? 방송이 잘 안 돌아가면 이 형 입장도 있지. 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진짜 요즘 상마미네. 예전에는 약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상마 빨리 와 이 개씨발 새끼야! 뭐 이러잖아? 지랄합니다. 하면서 그냥 와. 그러고 와.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생활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를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갑질이 아니라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권리야. 권리지, 사람. 권리야. 아니, 뭔 너무. 뭔가 너무, 체계를 바로 잡아야 돼, 여러분들. 너무 끝도 없어. 할 말이 없어. 예? 권리요? 아, 권리를. 아, 이거 권리죠, 여러분들. 아, 소룡이가 선물해준 그 와인 좀 갖고 올 거예요. 아, 마셔봐. 와인 그딴 거 좀 보내지 마라, 개새끼야. 어? 왜 난 좋던데? 와인 말고. 아니 뭐 좋아하는 거 뭐? 와 뭐야? 와 감사합니다. 야 뭐야? 와. 고맙습니다. 와 삼삼삼삼 단계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3333개는 좀 약간 그거 아니야? 그래 뽀뽀하고 괜찮아. 누구랑 여러분 누구랑요? 누구랑요? 아 내가 누구랑 운전에 집중해. 예? 형님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와 누구 얘기해? 뭐, 철구 코트? 족구 코트. 그러면 코트. 거기서 3더 붙이세요. 야 이 새끼 여러분 안 돼요. 아 여러분 돼지들이 나는 아니 3만 개를 갑자기 쏘는 건 좀 힘들지. 아 진짜 난 싫어. 난 싫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내가 소롱이랑 안 계잖아. 정말 역겨워요. 아니 나 이빨도 잘 닦고 너보다 깨끗해. 그냥 딱 비유해드릴게요. 뭐요? 당신 김봉주 나가리. 진짜 아빠 진짜 똥냄. 아니 나 이 양반 깨끗하니 잘. 아 깨끗해. 씨발려나. 야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어쩔 수 없어. 약간 그런 거 있어. 입냄새는 최군이 뒤져. 어? 최군이 뒤진다고. 최군이 형 별로 안 나던데. 아 그냥 며칠 써서... 전에 그거 맡아봤는데 좀 속에서 뿔뿔럽네 나더라. 아 진짜로? 최근이 좀 많이 나긴 해. 본인도 인지를 해.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입냄새 하는 거 자기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더 심하면 그 단계 이상 가버리면은 내 입에서 똥냄새가 나구나 이걸 알아 자기가. 아 근데 마스크도 쓰고 다니잖아. 그럼 더 족대는 거지. 숙성시키는 거잖아 마스크로. 아니 그 형 뭐 뿌리는 거 들고 다니던 내 입에? 맨날 린스테리. 맞지. 린스테리 항상 마시고 다녀. 아니 그거 안 돼. 그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근데 각을 하지 말고 그냥 린스테리 많이 마시라 그래. 삼키라고. 아니 근데 원래 입냄새 안 나려면 스케일링 하면 안 나. 스케일링 해줘야 돼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존나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게 이빨 안쪽 여기에 똥 껴. 맞아. 알지? 검은색으로 치석이 많이 쌓여가지고 똥 끼는데 너 이게 아 씨발 똥 꼈다 이 새끼도. 얘 똥 많이 꼈지. 뭐야? 똥 꼈지 이게. 담배 피는 사람 이게 똥 끼거든 여기. 아 이 형 이 형 직과 가야 되겠는데? 스케일링 네가 해야겠다 야.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귀여워요. 야 오늘 게스트 야 무조건 한 명씩 부를 거야? 오케이 한 명씩 부르자. 아 그래. 진짜? 아 불러. 맞아, 불러. 아니 형. 아 못 오면. 와 루시. 아 맞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못 오면 못 부르면. 야. 못 부르면. 만약에 야 벌칙 정하자. 야 차라리 이렇게 건드려가자. 우리 한 명씩 다. 말 끝나고 넘길 거잖아. 아니 지지 한 명씩 부르는 거잖아 한 명씩. 그래서 반은 제일 안 좋은 사람 벌칙해. 아 이거. 안 오면 진짜 무조건 부르는 거야? 안 오면 뭐 벌칙을 하는 거고 한 명씩 다 불렀는데 벌칙? 벌칙? 벌칙이야 재밌지. 야 그럼 비키니 복장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애매하게 막 그렇게 말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비키니 그 느낌 그대로 다 입는 걸로. 아 그럼 좋습니다. 오케이. 레시가 안 되지. 레시가 안 돼. 레시가 안 돼. 레시가는 안 되는데 적당 순위는 봐줘. 어느 정도 뭐 완전 전체 비키니 말고. 아 오케이. 왜냐면 그 다 부담돼서 아무도 안 나왔지. 아니 자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비교지 당해서 그거 아시죠? 그 딱 밑에 삼각형 돼 있어가지고 끈으로 딱. 아 그 느낌. 예 그 느낌. 앞에 배 가리는 거 살짝. 그리고 살짝 이제 위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봤어요? 아 위에는 설명 안 할게요. 아 똑같은 게 비싸니까. 그렇게 인정? 그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의상이 가장 섹시한 사람한테 1등을 주는 거죠. 1등 상금 주자. 뭔데? 모아가지고? 아 포상 주자. 아 아르메 전화해야겠다 이거. 아 씨발 나 하면 나 진짜 가야겠다. 아르메 안 되고 외질 안 되고. 나 탱 가야겠다 진짜. 아니 아르메 괜찮다 그랬잖아. 아, 아르메 안 되고? 아르메. 아 되게 아르메 돼. 아니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꼴찌 벌칙이 있어요. 아니 외질 안 돼요. 아니 바로 아 잠시만요. 왜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꼴찌 진짜 반응 제일 안 좋은 사람 벌칙이 있다니까요. 몇 시까지 오라 그럴까? 6시까지? 참여? 네? 6시까지? 아니요. 그러면
왔다고는 여러분 사이즈 보니까 한 7시 7시 아니 오늘 DRX가 10시 시작합니다. 10시 끝나니까 딱 이제 9시 30분 9시 30분 예. 아. 바로 똥을 약간 받아먹는 느낌. 예? 여러분들 딱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이즈 좋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딱 한 다음에 여자 보내. 그들끼리 마무리 이제 술 먹방 한번 해. 딱 인정? 오케이. 딱 좋다. 오케이. 이거. 아름이 지금 카톡 왔어. 오래 온대. 1등 하겠대. 1등 할 마음으로 오겠대. 오. 아름이 집에 그 의상실 있거든? 존나 섹시한 거 개많아. 기죠? 아, 나도 한 명은 섭외했어. 섭외했어. 스팸 안 되고. 잠시만, 이 새끼. 아름아, 1등 하자. 아니, 섭외해서 벌칙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괜히 불렀다가. 좀 너네 막 몇 명 안 부르고 그러면 이거 좀 약간 그렇지. 확실해야지. 벌칙 세가. 제안한 거니까 너가. 이 새끼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아 오늘 근데 남순이가 오늘 뭔가 맛이 갔는지 자꾸 삭발하고 싶어 하더라고. 맞아. 나 삭발하고 왜? 아니 물 타기 좀 하지 마. 돼지 새끼야 이 새끼야. 맞아. 아니 왜? 좀 옆에서 좀 가만히 냅줘. 돼지 씨발이야. 아니야 만약에 못 부르면 어떻게 할 거야? 못 불러도 벌칙이지. 아까 벌칙 뭐? 무조건 벌칙이야. 아니, 어? 뭐 벌칙 뭐? 그거를 시청자. 아, 왜냐면 아예 가표 심을 따르는 가표까지 부르니까 미안하자 불렀다 다 가잖아. 아니 남자가 벌칙이야. 야, 뭐? 남자 벌칙. 아니 뭐 그래. 근데 눈썹 살만 이런 거 재미없어. 살만 이제 재미없고. 번지? 번지가 제일 만만. 근데 번지가 민심이 그거야. 아 나 번지 존나 무서운데. 왜? 야. 어떤 거? 그래 이걸로 가자. 네. 이걸로 가자. 아 여러분들 차라리 번지보다는 솔직히 난 이 생각에 번지하면 뭔가 마무리 느낌 감동적이긴 한데 번지는 당연히 다른 걸로 이제 번지 가면 되고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끝나고 하잖아. 끝나잖아. 어제 밤이잖아. 이빨 털지 말고 뭐. 한 명만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흉가 갔다 오게 하자. 한 명만. 갔어. 아니 가평에 흉가가 또 있어? 존나 많지. 가평에 흉가 존나 한 명만 가는 거야. 가평에 흉가가 있다고? 단 한 명. 아 가평에 흉가 많지. 경기도인데. 커플 흉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 어 그거 아니면 번지가 맞아. 번지? 아 노잼? 오케이 여러분들 그럼 20을 가봤죠. 바로 바꿉니다. 인정? 바로 바꿀게요. 역시 여러분들 이런 바로 나올 줄 알았어. 던져 본 거예요. 야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부르냐 맞죠. 아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 번지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먼저 제일 맞긴 하네. 아, 섭외한다. 무조건. 아, 잠시만. 아, 나 진짜 이거 이거 좆됐네, 지금. 아, 나는 일단은 아름이 온다 그랬으니까 아름이한테 진짜 섹시한 거 보내야겠다.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톡 목소리 통화하였습니다. 토크 약간 조금 약간 하십시오. 야, 잠시만. 나 여러분들 그거 옵니다. 탱. 아, 1등은 따로 당상이에요, 여러분들. 인정? 골. 아, 골도 많으면 돼. 형까지 비키니 입기 위해서 도와준다 방송. 야 이거 진짜 웬만한 진짜 와 웬만하면 진짜 친하지 않는 이상 힘들지. 남순이 섭외 되지 않을까? 난 지금 그래? 섭외했어. 벌써? 어? 아까부터 섭외하고 있었어. 잠시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고정 100달 이상 이렇게 된가요? 네. 아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계속 섭외를 하고 있었지. 메이저야? 네. 그러면 잠시만 한 가지 더 질문. 아 씨발 섭외를 하고 얘기해. 아니 한 가지 더 질문. 아 진짜 안 들어. 몰라. 아, 예? 아, 몰라. 사이즈 큰 역캠 좀 구했나 본데? 몰라 난 섭외했어. 일단 이소로 같은 데 좀 안했어. 아 여러분들 아시죠? 제 클라스 탱 옵니다. 탱 옵니다. 오케이 섭외됐어. 와 저 이것도 섭외됐어. 아 왜 지르네. 아 저기요. 왜요? 워낙 신경 쓰세요. 아 제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께서 신경 쓰라고요. 아 이 새끼 진짜 근데 너 누구 불렀냐? 어 나도 아는 분 불렀지. 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왜? 무당태수. 아 적당히 씨발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니, 괜찮은 분. 무당태수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대박이긴 하지. 나오긴 나올 것 같아. 근데 은근히 키 크더라 무당태수. 키 커. 어 나 진짜로 봤는데 키 커. 피지컬 있더라. 진짜 키 커. 그렇지. 결국 이 새끼 이번에 또 외줄 부른다? 진짜 칼간다 진짜. 나 이제 장난 아니다. 맨날 아 진짜로? 오늘 뭐 컨텐츠 제안해놓고 또 질 계속 부르잖아 이 새끼 때우잖아. 게스 내가 다 불러. 아 여태 자, 여자 게스 여러분들. 내가 다 불렀거든요? 이번에 또 질로 또 때운다? 가만 아니지 진짜 자. 이 새끼 인방에 대해서 1도 몰라요. 뭘 몰라 이 개새끼. 욕은 하겠지만 외질이 비키니가 이제 진짜 외질 비키나 나온다? 시청자 존나 못 비키네.
왜 와이 외질 진짜 실체 가슴이 진짜 있나 없나 실체가 공개가 된다. 왜 한 번도 피키는 입은 적 없어요. 파이노스 입은 적이 없어요. 예? 시청자는 뻥튀기 됩니다. 예? 노잼이라 하겠지. 하지만 외질 피키는 입은 수가 궁금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안 궁금해요? 아, 아 저 가평까지 아니 개새끼라 공무하다 해줘라. 지금 외질 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질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아니야, 외질이 이제 치트키긴 해. 한번 치트키긴 한데 이제 비키니니까 예. 사람들 뭐라 하는 거지. 어, 나 방송 아, 저 외질 몸매가 어때서요? 아, 몸매 좋고. 아, 근데 이게 요캠에 비해서는 아니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치과 입은 거 봤었는데 예. 외질은 약간 슬렌더 느낌이지. 슬렌더. 어, 약간 말고 육덕말. 아. 슬렌더. 베이글이 있고 뭐 섹시가 있고. 아니 자꾸 떨지 말라고 외질 부르니까. 아, 안 진짜로? 됐다고 이번에 또질 또. 아니 이 새끼가 컨텐츠 제안을 했잖아. 아, 그때 또질 부르면은 우리는 뭐야? 맨날 게스트 섭외하는. 아니 치가 탱이래. 탱. 넌 탱 아니면 너 나한테 탱중 탱. 탱. 너 탱이 맞아. 탱인 줄 알아. 탱. 탱. 아시죠 여러분들? 탱 한번 떠오르는 이렇게 오케이. 자 그거 갑니다. 아 외질 왜 불러요 여러분들? 슬렌더라 그랬다고 없어 존나 다닌다 무슨 프레임이야 씨발. 아니 몸매에 대한 그거는 이제 슬렌더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용어 나왔다고 지금 없어 프레임이. 야 지야 저 춘천 보이고 춘천 춘천 닭갈비 먹고 싶다 이죠? 춘천. 아, 춘천 어. 야 춘천 닭갈비 먹으면 살아. 먹어봤지. 나 백이보 춘대에 내가 백이보 춘대였거든. 거기 이제 춘천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었었지. 하, 닭갈비. 닭갈비 진짜 그거 닭갈비 맛있긴 해. 닭갈비 제대로 된. 먹고 나서 나중에 비벼 먹는 그 볶음밥이 존나 맛있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춘천 닭갈비는 그냥 진짜 춘천 가서 딱 그 산장 같은 데서 먹는 데 있어. 아니 나 진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거? 진짜 막 숯불에서 막 진짜 춘천 가가지고 아 진짜 춘천 가가지고 진짜 그거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건데? 그거 말하는 거 나도 그거 존나 맛있어. 아,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산에다가 안동 집단 안동에 가서 진짜 집단을 먹는 거 그거 맛을 진짜 궁금해. 나 근데 제인점은 맞잖아. 제인점은 맛있다 그거? 나 그러니까 더 가면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어, 나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어 그거. 그러니까 그냥 시켜도 먹어봤지. 어 그치 그치 그치. 그냥 시켜도 나도 먹어봤는데 똑같다고요? 배고프다 진짜. 근데 로컬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 없어. 아 별. 지역에서? 맛있게 해가지고. 아 진짜로? 아니야 춘천 닭갈비 아니야 춘천 닭갈비 진짜 달라. 아, 비법이 달라. 비법 있어? 아 그러니까 체인점으로 프랜차이즈로 하면은 막 철판에다 막 대충 묶잖아. 닭 재질 질이 틀려. 아 닭갈비 자체가 닭이 다른가 보네. 이런 거 하나 존나 보고 싶다. 아 안 먹어봤어? 나 안 먹어봤어. 아 난 먹어본 줄 알고 먹어본 줄 알았어. 맛있어 보고 정말 맛있어. 나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랬지. 아 존나 배고프다. 그러니까 삼계탕 막 시켜서 먹는 거랑 진짜 어디 막 대구 가서 삼계탕 그렇지, 막 있잖아 그렇지. 백숙 먹는 거 그 느낌이 약간 달라 좀. 와 배고프다. 배고파 죽는다. 아 존나 휴게소 얼마나 남았어요? 야 6.1km다 씨발 준비해야 된다. 야 자 여러분들 5분 남았다. 이제 휴게소 6km 남았는데 자 우리가 휴게소 도착하면 여러분들 우동 다 한 그릇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나고 게임 할 거예요. 나고 게임 할 거예요. 그 나고 된 사람은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고 히치하이킹을 해서 우리 목적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진짜 목숨 걸어야겠다. 지갑이랑 카드 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걱정이냐면 여러분들 꼴짜는 거 상관없어. 히치하이킹 하는 거 안 쪽팔려. 근데 방송을 살려야 돼? 그게 진짜 레알 지옥이야. 혼자 살려야 돼. 알죠 여러분? 야, 진짜 개지옥이야.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빨리... 뭐 아니면 도야. 진짜 족될 수도 있어. 빨리만 더 지랄하다가 이제 뭐 우동 그릇 없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꼴등이야. 그럼 안 돼. 민폐 주면 안 돼. 야, 다 같이 먹을 거지. 다 같이 먹어. 다 같이 시작하고 방에. 해야지. 다, 먹어봐야. 근데 다 지금 꼴찌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나 절대 안 하죠. 나도 절대 안 한다. 나도 절대 안 해. 난 두 번을 해봤어. 다 두 번. 아니, 나는 솔직히 좀 졸리는데. 많이 뜨겁지? 존나 뜨겁지. 존나 뜨겁지. 개 뜨거워. 와, 뜨거운 건 좀 힘든데. 아이 새끼들아, 히치하이킹이 어떻게 불법이냐? 병신들이 진짜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계세요. 히치하이킹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해가지고 태워달라 그런 거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태워준다고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마스크를 써야지. 아, 마스크를 써야지. 근데 마스크를 쓰면은 알아볼까? 형 마스크 쓰면. 아 형은 알아보겠다 철구 형. 나머지 알아볼까? 아니지. 아니 얘는 나는 어차피 어차피 내가 혹시나 진다 그러면 이제 나 카메라 들면서 안녕 같은 이래 안녕 같은 이래 이러면 어 철구 아니야? 이러면서 바로 막 알아봐. 왜냐면 내 말투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말투가 그래서 안녕 같은 이래 이 지랄 머리 빼고 철구 아닌가요? 하면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서
오케이 어디까지 가세요? 나는 비글 중 우산 때 그 뮤비 때 입었던 그 승복이랑 염주 가져갔어요. 와 염주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비탑을 이렇게 하면서 아 스님 느낌으로. 아 형은 그럼 이거 중에 히치하이킹 어디까지 할 거예요? 아 무초지까지 가펴. 아니 숙소까지? 그럼 숙소까지. 너무 밑에 아니야? 아 그게 히치하이킹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고속도로 돌 거야?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아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올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럼 진짜 요리야. 오케이. 에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폐가 아니게끔 자기가 방송을 잘해야지. 갔다 왔지. 놀려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어 그렇게 그건 자기 능력이 여러분들 민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뭐 지금 이까지 태워주세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송 능력에 따라서 민폐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의 목소로 맡깁시다. 인정? 인정. 오케이. 아 진짜 누가 꼴등할지 누구를 못 가리겠다. 아 난 진짜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나 일단 남순영 철구 형 좀 더 잘할 것 같아. 뜨거운 거 잘 먹어? 아 뜨거운 걸 잘 못 먹어. 야 잠시만 이거는 약간, 야 막말로 이거는 빨리 먹기 대결이 아니야. 많이 먹기 대결도 아니야. 그래. 근데 고통찾기야. 고통찾기야 얘들아. 씨발 잘못하면은 진짜 뭐지 혀 뒤 막 천장 다 뜯어질 그러니까. 수 있어. 뜨거운 거 잘 못 먹죠. 나 뜨거운 거 잘 먹어. 아 근데 죽기 살기로 먹어야지. 어떻게 아 히치하이킹은 좀 먹어야. 저는 그냥 마실게요. 면을 마시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꼴짜만데서 그냥 편안하게 차에서 자고 싶다. 인정? 다들 그럴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꼭 이런 게임 하면 먼저 제안할 사람이 걸려. 인정? 누구야? 나. 아 근데 원래 제안할 사람. 자주 하는 거 같은데. 어, 저 꼴짜 안 한단 말이야. 자주 반말해. 야, 한 번도 안 해봤지. 해본 건데. 어, 안 해봤지. 아, 근데 라면을 존나 빨리 쳐먹으니까 씨발. 맞아. 그 생각이야. 그런 느낌 아니야. 완전 달라. 야. 솔직히 한 명은 내가 막 노잼 나올 것 같아. 두 명 못 가도. 그럼 꼴등된 사람 한 명 지목하는 걸로?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그건 너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제일 깔끔한 건 꼴찌가 지목한 게 제일 깔끔한 게 되지. 오토 지목이야. 아니죠. 야 그거 할래? 뭐 한 명 누구보다 빨리 먹게 해. 한 명 정했지. 어. 야 죽여서 가면 그거 있지 않아? 농구. 농구했지. 그 오락기 농구. 아 오락기 농구. 아 오락기 농구 있어. 어 있어. 그걸로 아. 마지막 하면 저기 꼴찌 어때요? 아. 그 재밌어. 어 있으면은 그거 있는데 휴게소 가면 다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 재미. 아까 주먹이 나왔잖아요. 어 그지. 어 주먹이면 자신 있지. 꼴찌 없을 것 같은데. 그걸로 하자. 꼴찌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한테 가평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하자고. 있으면 하자. 없으면. 아니요 없으면 말 말고 갑니다. 오케이 꼴찌 두면 말 한 명 진짜 대참사 날 수도 있어. 두 명이 깔끔하긴 하겠다. 아니, 두 명으로 해야 돼. 한 명 하면 부담스럽고. 맞아. 왜냐면 방 솔직히 한 명보다는 두 명 있는 게 편해. 티키타카기가 방송 그냥 내용으로 따졌을 때. 아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 명이 하면 솔직하게 5분 동안은 재밌어. 왜냐면 거의 몇 킬로죠? 매니저님 아 20킬로 아 나 내가 볼게. 뭐야 휴게소 어디야? 휴게소에서 휴게소를 그 다 왔어. 다 온 거 아니야? 아 6킬로 아직도 6킬로 남았는데? 맞아? 몇 킬로예요? 휴게소에서 목적지 13킬로 남았어? 어, 그럼 지금 휴게소 같네. 하는 거죠 매니저님. 휴게소에서 그럼 숙소까지는요? 몇 킬로지? 아 휴게소까지 숙소까지 몰라. 휴게소를 찍고 가는 거지. 어 휴게소 찍고 가는 거야. 휴게소가 13킬로? 어, 휴게소를 지금 찍고 가는 거야. 13킬로 나온 거네. 오케이. 어, 두 명이야 돼. 2명도 가야 되잖아. 어 두 명이야 돼. 두 명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두 명이 맞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다. 한 명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부담스러워. 뭐 초반에야 뭐 5분 동안 재밌게 혼자 나고 되니까. 근데 그치. 이제 10분 지나고 15분 지나면 이거 존나 쪽팔아야 돼. 그 휴게소 내에 있는 이제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먹어야지. 아 지금 남순이 안 걸린단 마인드. 아 뭐 걸린단 마인드. 아유 안 걸린단 마인드로 해야지 그럼 당연히. 나 그림 나온다. 포트 형, 소령이 나. 너 셋 중에 두 명 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뜨거운 거 존나 잘 먹어. 아 진짜. 아
아, 씨발. 아, 국물까지 먹어야 되는데 존나 빡세긴 하다, 진짜. 아, 이거 정준하 포스 내야 되는데? 인정? 정준하 포스. 안 되면 못 이겨, 이거. 와. 포션 없지? 포션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노잼이 안 되지. 아, 노잼이 안 돼, 안 돼. 와, 이렇게 열방송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1박 2일이 대단한 것 같아. 1박 2일? 어. 거기는 이제 방송과 작가들이 짜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게임도 녹화라서 마음은 편하지. 어. 재미없는 거 다 편집하지. 컷컷 하잖아. 어. 아무 말 대잔치 다 컷하고. 그렇구나. 너 얼마 만에 여행 방송하는 거? 내가 마지막으로 여행 방송한 게 군대 가기 전에, 아니 거박일 아니었어. 아, 거박일 맞다. 그치? 아. 거박일이었어. 거박일 때 아, 그 연보석 김태경 스타 프로게이머는 어. 근데 여행 방송 맨 마지막 방송이었어. 서로 노래나 불러봐라. 불러봐라. 아, 왔어. 나? 혹시 노래라면 틀어도 되지. 불러도 되지. 나 없을까? 왜 같이 안 해줘, 이 개새끼야. 알잖아, 그 노래. 아, 진짜 존노잼. 너 아까 불러봐. 자라, 자라, 자, 자, 자. 아, 야, 웃겼어, 웃겼어. 아, 바로 나와야 돼. 어, 한번 3초간 아, 존중하고 아, 부르면 동잽이야. 아, 바로 나와야 돼. 자, 코드가 다 같다. 자, 3, 2, 1.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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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 이런 못 살려, 이거 못 살려. 못 살려. 노래 틀자, 노래. 안 돼, 안 돼. 노래 하나 뭐 틀자. 그걸로 하자. 아, 이거 전자인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여기로 안 나와? 아, 여기로 연결을 못 연결. 아, 형 그거 있지. 뭐. 내가 솔직히 우리가 컨텐츠 할 때 어. 말을 하잖아. 컨텐츠 할 때 술에서 어. 말하면 노잼 소리 하면 존나 기분 나쁘거든. 아니. 좋아. 그냥 복한 기분이 좋아. 맞아.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없어. 씨발. 우산 라이브요? 라이브가 과연 될까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은데. 가사도 다 까먹지 않았어? 어, 나 가사 봐야 돼, 만약에 갈 것 같아. 다 까먹었잖아. 뭐야, 너 돼 있네. 어? 우산 라이브? 아, 말을 해, 와, 말해, 뭐, 진짜 성해주는데? 봐봐. 내비 소리 겹쳐가지고. 아, 맞다. 하나, 둘, 다 까와. 너가 이거 꺼. 아니, 이걸 니 걸 꺼내, 잠깐. 어. 널 위해. 남순이 노래야. 아 진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꼴값을 따느냐? 주제를 알아. 개새끼가 뭐 안 그래. 개새끼가 아니 언제 된 거야 이거? 왔다 맘마보단 나 이 씹새끼야. 꼴값을 따. 와 나 어제 진짜 남순이랑 이소룡 있을게 랩하는 거 보고 진짜 와 씨발. 나 먼지 덮인 나는 기견. 아니 랩하는 거 왜? 아니 너도 못해요. 얘는 뭐 있어요. 아, 네, 너네 그런 약간 랩 스타일이 좀 옛날 랩 스타일이야.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 트랩, 야, 붐뱁. 야 트랩이 당연히 들어봐라. 랩배트 가자. 시발이야. 어, 랩배트 가자. 마이크 가자. 있어, 내 마이크. 아, 어. 네, 해줄게. 어, 해봐. 가방에 마이크 있어. 마이크 있어? 프리스타일을 갖다고? 프리스타일 랩. 너 안 잡았지 블루투스? 야, 어디 있어? 껐어. 어떤 게 마이크가? 아예 거 여기도 껐어. 네, 제 거만 껐어. 무료 붐뱁 비트 간다. 이거 저작권 안 걸려, 얘들아. 오케이. 야무지지. 야, 바로 가. 라이브로 보는 거야, 드디어? 오케이. 예. 저 맞다. 아, 개새끼야, 라이브 틀지 마, 씨발 형. 라이브. 뭘 라이브 틀어. 나 블루투스 연결해볼까? 소리 들려, 여러분들? 비트? 예. 얍. 맥도날드 아니야? 예. 아, 와 감격기가 아주 좋네. 비트 들려요? 오케이. 아, 와, 오케이. 신기하다. 예. 아, 비트, 아, 좀 신나는 거 좀. 알았어. 붐뱁 비트. 붐뱁, 아, 트랩 비트요. 트랩 비트? 트랩 비트가 신나잖아요. 트랩으로 좀 들어요. 여러분, 트랩으로 해야 돼요. 감히 한 사람 디스메트 하는데. 저스티스 느낌. 아, 좋다. 예.
예. 이 소룡 그냥 명상 공룡 같이 생겼어 마치 네가 랩 할 때는 조용하겠지 왜냐면 기억하지 못하지 못하지 물이나 마셔 병신새끼 기누다 따까리 같은 놈이 왜 여기 옆에 있는 건지 몰라 오늘도 난 나는 마이크폰에 랩 배틀 하고 있지 생김새 아따 맘마 그 자체 병신새끼 성형 좀 해 yeah. 오 뿌뿌뿌뿌 나 무자로 자 가자 자 소룡이 바로 간다 아 예 예 예 예 너는 왕따 나는 지타 아 라인이 안 쓰네 아 씨발 자신 있게 하지 랩을 랩 한다 간 꼬리지 마라 어렵네. 아니 프리스타일은 제가 잘 못하는데 아 다음에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 저구 봐봐 안 된다고 하지마 할 줄 아는 건 아니, 그냥 먹고 네, 뿐 먹토 야, 그러니까 네 별명은 먹토 히로부미 예? 아? 아? 좋아요 굿굿굿 나빼드 좋았다 아무 말이 타는 거야 그냥 아 좋았어요 타격감, 타격감 좀 있었어요 예 인정할게요 인정 어 저기 아니야? 어? 왔다 와 여기서 나고 게임 여러분들 나고 게임 와 씨발 존나 떨린다 야 아 우리 화장실로 담배나 피면 안 돼 그래 담배나 피고 화장실 가서 자고 존나 떨린다 씨발 철수 안 돼 나고 되면 안 돼 와 차 왜 이렇게 많아? 가평 가는 차가 엄청 많네 아 여행을 많이 가나 보다 지금 아 여행 시즌인가 보다 아 제주도 갔더니 형 꽉 차있더라 진짜 아 지금 코로나 풀렸으니까 오늘 아니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 대기 큰 거 온다 야 제가 집 만드는 찐텐으로 먹어야겠다 근데 진짜. 여기서 우리 가는 목적지랑 좀 이렇게 비슷한 곳 많이 있을 거야 비싸지 왜냐면 여기 가는 사람 거의 다 가평으로 가 그지 자 여러분들 이제 가평 휴게소 왔습니다 자 마스크 다들 착용하시고 네 내가 진짜 차에 블루투스 핸드폰 하나만 연결해놔 아 존나 떨리네 씨발 셀카봉 어디 있어? 셀카봉? 어 펴지지 않았어 여기 안 보여 아 여기 있어 잠깐만 배터리 와 떨리네 긴장된다 한스 입었어? 담배 야 가자 라이프야 보바 좀 갖고 와 라이프야 아니 이거 배고픈 거랑 달라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야, 완전 다르지 어. 이거 문 좀 편안하게 가보자 아 근데 이거 철구 형 가자 맨날 하잖아 형 남수아 담배 피자 예 아 저거 저기한테 줘 저 성태야 어? 핸드폰 줄게 핸드폰 잠깐 들고 있어 아 나 화장실 알았어 아 네네네 벌써 왔어. 오, 아 바로 나오네. 오. 아니 이 형은 바로 되겠다. 어, 잠시만요. 아, 네. 아, 내가 마중 중이라서. 아, 오케이. 아, 하지만. 오, 부럽다.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저기 뭐야? 혹시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그러고 하지 마 지금 경기도에서 왔어요 경기도 형 불러 담배는 들어가자 일단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어 담배 돼야 돼 라이프야 쌈대 갖고 온나 아 화장실 철구부터 해야겠다 그냥 나 담배 안 들고 왔는데 아까 나 있어 오케이 나 한번 손 말보로 아니야? 줘 손잡고 우리 흡연주는 쌈대한테 피해 저기 가자 흡연주 여기서 18m 형 형 아 니아들아 키가 크니까 어 형 일단 화장실 갈 거지? 아니 갔다 오면 가면 되지 오케이 하긴 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가평 휴게소입니다 가평 휴게소 야 어떡하냐? 너 왜 와? 나 안 해봤지? 아 나도 아니 나 뜨거운 거는 몰라 진짜로 못 먹을 거 같기도 해 나 진짜 걱정된다니까 어제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니 야 누구 걸릴 거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남순이 형 걸릴 거 같아 냉정하게 남순이 형? 어 무조건 그리고 형이나 나 둘 중 하나 아 근데 나는 해봤잖아 난 나쁘지 않았어 한 항상 중위권 냈어 3등? 3등 정도 했는데 근데 워낙 잘 먹어가지고 저 양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남순 솔직히 방송 던져가지고
지금 자마. 내가 봤을 때 자마가지고 잘 못 먹어, 진짜로. 아니, 아니야. 저 존나 잘 먹어. 아, 진짜로? 개 잘 먹어, 저. 안 돼. 우리 둘이라는데요? 어? 아니야. 우리 씨발 돈 걸려. 아니, 우리 둘이 그러면 이거 해야 되잖아. 만약에 너 걸린다,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일단은 뭐 사장님 해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되면. 쫄고 형한테 전화해. 아니, 왜냐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했는데 진짜 안 될 수도 있잖아. 아, 아니야, 안 걸려. 아, 스포라고 하시는데, 아, 지금 여러분들,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형 코트라고?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걱정이 뜨거운 건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저 형 아까 바로 코란 뭔 줄 알아? 왜? 철구 형? 자신 있거든. 아, 아니 철구는 일단 말해줄게. 무조건 자기는 일파야. 그래, 무조건 자신 있고 있으면 편안하게 가고 싶으니까. 지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우동 빨리 먹기 지랄 발광을 떠는 거야. 우리가 안 좋아 이거는. 아, 이거 좋댔어. 아, 근데 나는 근데 나도 자신은 있어. 나는 해봤기 때문에. 아니 이게 나 나쁘지 않아. 나도 나쁘지 않지 않아 여러분들? 이미 출발했다고. 아니 저기서 피고 계세요. 오네. 뭘 왔어? 코트 같은데. 코트 형이잖아. 코트 형 비슷한 사람 있네. 너 여행 언제 가봤냐? 최근에? 나 여행은 최근에 비글즈 되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가봤어. 누구랑? 친구. 아 친구 없잖아. 씨. 아 이 새끼 친구들 졸라 모자. 잠시만 이거 좀 듣고. 아 친구 없잖아. 이 새끼 친구 있는 줄 존나 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저기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감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형은 어디 가봤는데? 나도 제주도. 언제? 방송 쪽으로. 아 어제? 아 그거 말고 없어? 가평. 가평 언제? 나이가 애견 펜션도 가고 좀 갔어. 그건 언제? 뭐 그건 언제? 그건 좀 됐지. 아 이 양반 진짜 방송에 살고 방송에 죽네. 이 양반 진짜 방송 진짜 열심히 해. 아 근데 나 요즘 나 방송 존나 빡세게 하는 거 같긴 해. 왜 와? 이유가 뭐야? 아 근데 너 그 정도는 아니야. 요즘에 이 새끼가 개빡세게 하잖아요. 개소리야. 나는 그냥 어제만 열심히 한 거고 그냥 평범하게 해요. 저도 마이너즈 딱 하고 저녁에 이 새끼 이제 하고 1일 삼합방이 존나 빡세.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 근데 어제 철구 형이 전화 오더라고. 내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너 술 먹었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해서 갔긴 했는데 내가 요구르트를 많이 못 먹었는데 그 양반이 많이 먹어주더라 그러지. 아 요구르트를. 그래서 우리가 2초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 그리고 남순 저 양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와서 채팅창에서 불러라 해가지고. 그래 아니 말할게. 정확히 말할게. 저 형 어제 일단 할 건 없어. 컨텐츠 갖고 없고 사람들이 오늘 뭐야 두근두근 하니까 이제 씨발 갑자기 물타기가 되네. 선영이 불러야겠다. 선영이 부르고 이제 갑자기 너를 불러놓으니까 막상 또 할 건 없어. 그치. 또 이제 또 물타기가 됐어. 아 좆됐다 이거. 코튼 불러야겠다. 코튼 부르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족돼가지고 이제 아 이거 씨발 싸지르자 이러면 싸지른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진짜 레알 팩트다. 그래. 아니 나 왔거든?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왜 말을 안 해 개새끼. 이 지랄 졸라 역겹더라 진짜. 왜 말을 안 해. 아니 불러서 나는 뭘 준비를 했대. 푸파를 한대. 근데 갑자기 푸파가 또 안 된대. 아니 푸파를 어제 했는데 또 시켰네. 그래서 나 푸파를 하러 갈라 했어. 근데 안 된대. 그리고 갑자기 여섯 게스트 섭외를 한대. 또 했어. 안 된대. 갑자기 코트를 부른대. 아, 갑자기 창현이 형을 부른대. 갑자기 형을 부른대.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오늘 모인 것도 근데 남순 형 때문이야. 이건 맞잖아. 그건 맞지. 그래, 남순 형 때문에 모였지만 재밌게 하면 이제 또 남순 형도 그래,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는 건 남순 형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원래 또 즉흥적인 거를 아니 근데 저 양반도 뭐 담배 꼴초야. 뭐 세갑 시켜. 아 말이 안 되는 게 담배 너, 솔직히 5분이 담배였거든. 간 거 아니야? 아니지? 한번 체크하고 와봐. 저 바로 옆에거든? 바로 옆에? 갔으면 좆된다 진짜로. 잘 봐라 이거. 아니 가면은 여러분들 아니 지금 저 새끼들 때문에 존망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야 근데 휴게소에 택시가 와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택시 안 오죠? 휴게소는. 아 진짜로요? 아 저 뒤에서 뛰고 있대. 아 오케이. 아니 봤는데 카니발이 안 갔어. 아 오케이. 카니발만 보면 돼. 아 카니발만 보면 돼. 와 야 택시 부름 온대 여기까지. 어? 택시 부름 여기까지 온대. 아 진짜로? 근데 와, 이게 또 근데 택시 부러 가면은 재미없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들 가면 런 했으면 택 타고 가는 거지. 따따불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 들어오시니까. 그렇지. 지금 그 빡세게 나지. 근데 여기 지금 차 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다 가평 가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샤바샤바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거네. 원래 그리고 아 잠깐만 왜 와 우리
아니 혹시 아, 모르잖아. 아니 우리 아니 시청자들도 좀 알고 있어. 우리 가능성이 높아. 아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우리가 미리 계획을 쌓아야 돼.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동방다가 만약에 걸리면 어, 큰일 난다니까. 2만 개 쏘셨다고요? 2천 개, 2천 개. 와, 여포왕 형님! 나 전화 왔어, 전화. 아유, 여포왕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파이팅 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쇼타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성태랑 나야. 무조건. 김성태. 어. 김성태랑 날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미리 짜놔야 돼 이거 진짜. 아 뭘 너랑 나야 나 아니야. 아니 형 진짜야 진짜 진심으로 아니 근데 형 말대로 내가 왔을 때 여기 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 샤바샤바만 잘하면 괜찮아. 여기 원래 가평 펜션이 거의 거기서 어. 거기야. 거기서 거기라서. 아 거기서 거기라. 저는 가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너라고요. 제가 키 크냐고 어 김성태가 작은 거. 여기 있는데? 나 화장실 좀 어, 갔다 어. 저는 그냥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평균이 우리나라 평균. 어, 저기 철근 오시네. 자, 오늘 이렇게 고객님 예쁜 것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동 다섯 개 시켜. 우동 우동. 아 나도 화장실 가고 싶기는 형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어 갔다 와. 어, 그래. 어 우동. 우동 다섯 개 지금 시켜. 자 여러분들. 넌 넌 아니지. 물론 아니야. 아, 상태 지금 화장실 갔을 거야. 넌 노잼이야 여러분들. 어. 넌 노잼이야. 지금 한 명 빼놓고 런하는 거? 노잼이야. 아 그 에바야. 아 여러분도 확실하게 그냥 해야 돼. 어. 어 넌 노잼. 야. 존나 뜨겁지 우동. 개 뜨겁지. 뜨겁지. 아 근데 나 통감자 존나 먹고 싶다 저거. 아 나 존나 배고 있는데. 일단. 근데 뭐 먹기 그 우동 먹기 전에 먹을 수 있어? 어? 우동 먹기 전에 먹을 수 있어? 차라리 어차피 나 꼴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사가지고 차에 타면서 먹어. 그래,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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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저 앉아 있자. 오케이. 저기 안에 푸드코트 식당 안에서 어. 일단은 QR 코드 스캔 해야 되니까. 야 철구야 여기 찍었어? 어. 어 나 찍었어. 36.2도 정상 체온. 휴게소 얼마만에 와봐요? 오랜만에 온거죠.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으면 뭐 어제 우동 먹어야 되지 않나요? 네 우동 먹어야죠. 이거 우리 근데 자리가 이거 가능할까요 형들? 이게 요즘은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당 이렇게 칸막이 있으니까. 밖에 있어. 밖에. 야외 있을걸? 어 야외에서 먹을까? 보고 내가 야외에서? 일단 매니저 시키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도 돼. 여기 3명, 2명 앉아가지고 여기 풀어주면 되잖아. 그지. 아, 어, 그래도 돼. 여기가 제일 깔끔해. 어, 여기가 제일 가지고 깔끔해. 나가면 안 될 거야 아마. 그냥 우리가 시끄럽게 먹을 거. 어 시끄럽게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자리를 그러면 한번 앉아 봅시다. 만약 시끄럽게 한다고 가잖아. 우리가 시끄럽게 우리가 시끄럽게 안 해. 왜냐면 먹는 건데. 빨리 먹는다고 뭐 시끄러워? 아니잖아. 그지 그지. 어. 아니 야외에서 먹어도 되긴 해요 여러분. 아 야외 내가 한번 보고 올게요. 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의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 게 맞아요. 저기서 밖에서 그냥 막 쭈꾸려서 먹는 게 더 민폐야. 어 외부 반입 금지야. 어. 외부 환출 금지야. 여기서 아주 주문했어? 와 존나 떨린다 진짜 꿀찌. 남편아 우리 먹는 거 시작할 때는 이거 카메라를 약간 들어줘야 돼. 찍어줘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네 그 매니저가 찍어주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하자. 야 여기 자리 있어?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 어? 여기서 하자 여기서. 여기서 하자. 어제 찍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 잘해놨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형태야 빨리 먹을 자신 있어?
나는 꼴찌 안 합니다. 무조건. 나도 꼴찌는 안 할 것 같아. 여기서 먹을 거야? 여기서. 잘 보여? 잘 보여. 자, 여기서 두 명은 나고 되는 거예요. 두 명? 두 명만. 야, 진짜 좋겠다. 와. 아, 근데 성태 형이나 나 팀 에바야. 사람도 많아가지고. 안 당연하네. 왜 저 따위 하세요? 누가 팀 부르기야? 아, 이 팀 부르 어떻게 보여? 너가 걸지 몰라. 그건 아니야. 자, 일단 우동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우동 나올 거고. 바로 나오면 바로 하도록 할게요. 이긴 팀은 이제 셋이서 이제 좀 약간 여기서 맛있는 것도 좀 사가지고 차에서 그렇죠. 편안하게 먹으면서 가도록 하고 나머지 두 명은 히치하이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빵꾸면서 누가 좋아한대요? 아 먹을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안 걸릴 것 같아서. 아 최소 두 분까지 다 먹으면은 5분 넘게 걸릴 것 같아. 아 저는 예상하기로 저는 40초 컷. 아 적당히. 아 그 진짜로요. 하면 죽게 돼요 100만 원. 아 진짜 아니 우동이 좀 많이 뜨겁긴 하더라. 40초? 40초 컷 하잖아? 나 40초 안에 못 따라가야 돼. 야 내가 전자 줄게. 방송 떠날게 개새끼야. 아 진짜로? 어? 아 40초 절대 못 먹어. 40초 절대 못 먹어. 너 입 뭐가? 아니 그냥 부어야 돼 원래. 맞아. 화상 입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전대상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그거 있지. 잘 안 보이는데? 왜? 아니 여기 먹을 때는 위에서 매니저가 이거 찍어줄 거야. 찍어줄 거야. 양 보면서 한 명 하면 얼굴. 오케이 형. 진짜 이 휴게소 강원랜드 거칠 때 많이 봤는데. 아 진짜로? 강원랜드 딱 거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빨갱 하자고 가네. 가다가 이제 강원랜드 도착하기 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겼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도착하고 그랬죠. 레알 MC님. 결국 우동 먹고 사모 꼴고 우동 국밥 쳐먹고 양반들이 프로도 말로 예주를 모르나. 와 야 정준아가 우동을 20초 거 됐다고? 미니 진짜예요? 미니 우동. 아 그거는 짱거 개나 소나 먹어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뜨겁잖아.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아 나 이 형 옆에 있으면 존나 급해질 것 같은데. 급해지지 몰라. 약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여러분들 네. 마라톤이라 치면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더 빨라지잖아. 맞춰주잖아. 그 메이킹 뭐뭐라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성태 올라가자. 아 나 올라가자. 옆에 아 나는 맞춰드릴게요. 예. 들고 먹어야겠다. 페이스메이커 맞아요. 페이스메이커. 괜찮아? 들고 먹을까? 들고. 아니 우리 내가 옆으로 준다. 아 들고 먹어. 아 그거 몰라. 이 새끼 존나 무시해. 아니 딱 대놓고. 근데 이거 드는 것도 아닌 걸. 아 니 알아서 먹으세요. 독이에요 너 상사라. 여기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 못 먹어. 뭐 뜨거워. 그릇도. 아 설 그거 철이지 철. 나온 것도. 아니지. 아니 왜 후회수 안 해봤나? 몰라. 너 혹시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기억 안 나. 씨발. 하는 거야 개새끼. 모를 수도 있지. 오늘 터지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일단 쓰러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휴게소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휴게소 돈가스. 휴게소에서 맛이 없던 거 아야 진짜 맛없는 휴게소 있어. 진짜. 있어. 아 진짜 있어. 와 진짜. 야 맛집 휴게소 있어. 아 진짜 아, 있다니까 여러분 맛집 나왔지. 이거 TV에 나오잖아. 존나 멀리 가는. 존나 멀리 간데 배고픈데 휴게소 겨우 들렸는데 개맛 없어 시켰는데. 그래. 비싸요 또 거기다가. 맞아. 8천 원 하지. 아빠는 3천 원씩 하더라. 휴게소 막 부르고 그거 있잖아. 다섯 개가 한꺼번에 나왔지? 와 한꺼번에 나와요. 나도 가지러 갔다. 아 개 떨린다. 와. 야 존나 떨린다 씨. 최소 일단은 지는 사람은 한 시간 동안 방송이야. 아니 형 두 시간 될 수도 있어. 두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한 시간도 될 수가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 여러분 한 시간 두 시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제발. 아 씨발 죽겠다. 아 저 그 서비스 사람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발 코트 걸려라. 야 진짜 아 진짜 섭외 너 했어? 아 전에 했죠. 했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비키니 방송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와 물. 물. 처음에 마시면 괜찮잖아. 처음에 물 마시고. 아 좋다. 알았어 여러분들 웨이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감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웨이지를 불렀겠습니까?
방제 바꾸라는데? 어, 방제? 맨 이대로 가서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래? 뭐, 하나 때 막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냥 이대로 갈게요. 자. 아, 근데 여기는 큰 소리 치네. 아, 먹을 때 뿌앙! 이러면 안 돼. 그렇지 마. 예전 진짜 6년 전 말이었다. 아, 그랬으면 하지. 빽! 하면서 반응 봤어요. 그게 존나 꿀잼이야.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난리납니다. 와, 이게 진짜 시대가 지나면서 뭔가 계속 좀 이제 바뀌어지네. 뭔가 점점 TV스러워지고. 와, 머리 존나 아픈데? 갑자기요? 머리가 왜 아파? 아, 왜, 뭐 생각해? 아, 섭외는 그거... 됐어? 어? 섭외는 됐어? 아, 당연하죠. 아, 뭘로 그 얘도 진짜 섭외 잘해. 바로 섭외하죠. 그래봤자, 내가 하는 역할을 했어. 아, 진짜요? 당연하니까. 존나 무슨 말이야. 바로 섭외됐다. 이렇게. 좋됐다. 숨이 온다. 좋됐다. 아, 농담이고.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우동 나옵니다. 와. 야, 손으로 먹고 흐르는 거 하지 마. 안 돼. 존나 역겨워요. 안 돼. 오케이. 시뮬레이션 끝. 흘리지 맙시다. 두 명이지. 예? 두 명이요. 그리고 이거 다 먹으면은 보여드려야 돼, 형들. 어, 딱 보여주는 게. 이렇게 앞에. 어, 끝. 물도 못 먹고. 아, 물 못 먹어요. 꾸준한데. 물 못 먹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딱 예상해 볼게요. 코트 걸립니다. 코트 아, 성태 분명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아, 농구 볼 때 찾았어? 아, 있으면 저것도 해볼 만할 것 같아. 아, 근데 저거 재밌어. 아, 막 싸우면은 기억나. 그럼 여 골드? 여 골드 막? 펀치도 있어요? 펀치? 네, 펀치 위에서 펀치. 어, 펀치 있대. 이걸로 두 명 해, 그냥. 이걸로 두 명 해. 아, 그냥 이걸로? 한 단판에? 네, 해. 이걸로 두 명 해. 국물까지입니다. 그리고 흘리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먹었는데 국물이 살짝 떨어진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받아 먹으면서 면을 다 흘리고. 아,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새끼는 푸퍼 붙어서 미친 새끼인가, 진짜. 어,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 예, 네, 그렇게 해야죠. 아, 여러분들. 그거는 극재미를 위해서 제가 흘린 거고요. 오늘은 다르죠. 야, 떨리구만. 막상 이러고 이 새끼. 그래. 이 앞에 뭐 있으니까 뭐 그 갖고 온 거 같다. 아,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와? 다섯 개 한꺼번에 나서는 거 아니야? 아, 어, 배터리 몇 번 있어, 줄까? 나? 형 줄까? 어. 야, 성대 내미우도 잘한다고? 너 뽑아 한 적 있어? 아, 나 이거 그러지 말고요. 나 이거 두 번 한 적 있지. 두 번 했다고? 어, 나 두 번 한 적 있지. 뜨거운 거? 어, 뜨거운 거. 근데 1등은 한 번도 못 하고 3등까지는 계속 한 거. 누구랑 대결해? 그게 중요한 거. 그때 처음에 민준이, 기훈이, 그다음에 이겼다. 너 나를 이겼어. 오케이. 아니, 그런 약간 부르들 상대로 줬으면 그냥 못 먹는데요? 예? 아니야, 그 몸매 완전 다르다니까요. 뜨거운 거는 존나 보다 입 그래도 1분 더 됐다고? 어, 1분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진짜 이겨야 된다는 간절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존나 간절해. 지금 너무 간절해. 나 지금 편안하게 가고 싶어. 가볼까지. 저는 진짜 화상 입는다는 마인드로 알고. 화상 입는다는 마인드. 보십시오 여러분들, 간절한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방송 없이 내 지인들이랑 둘 다 폭발했거든. 어. 근데 처음 한 애가 막 먹다가 천장에 다 녹은 거야. 녹았다고? 어. 이천장 껍데기 벗겨주고. 어, 이천장 껍데기 벗겨주고. 이것도 그거 때문에. 어, 이것도 벗겨져. 벗겨져, 맞아. 그치? 어, 이것도 벗겨져. 어, 벗겨져. 어. 벗겨져. 아유, 나 살이끔 살이세요. 저는. 아, 제가 알아서 하세요. 전 넘긴단 말이야. 그렇다고 너 조심하라고. 아, 저는 뭐 넘긴단 말이야. 근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고통을 못 느껴요. 아, 진짜 여러분들, 저는 진짜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이야? 어, 나 진짜 돌아가니까 라이터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럼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고통을 못 느껴. 진짜. 어. 일로 와봐, 해봐. 해봐. 저는 진짜로 고통을 못 느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고통을 저는 못 느끼고.
인생 진짜 안 좋지. 그 새끼는. 와. 아, 떨리네. 나왔다, 나왔다. 나온 것 같다. 나왔다, 씨. 자, 여러분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두근두근. 그러면 살짝 붉으면 깔잖아. 크게 깔면 안 되고, 어차피 카메라 옆에 대고 살짝 깔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민폐 아니고요. 소리 줄일 거예요. 예. 말하는 소리 정도로. 전투소리 치면 나와? 전투소리, 나와요. 치면 나와. 그리고 내가 봤는데 뭐 희찰기 존나 빡세. 휴게소 82만 나이 왜? 있으신 분이 너무 많아. 여기 지금 휴게소에 저기요. 왜요? 저는 바로 저는 진짜 연령대가 다양해요. 진짜 DJ들은 거의 다 보면 중딩부터 거의 다 20대 후반까지거든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고딩부터 65세까지예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저는 아저씨들 팬들 진짜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또 우리 후배님 계시네. 아이고 저희 군인이 계시네요 여러분. 군복만 입으면 군인이래. 예? 아니 무슨 직업 군인 했어요? 아 제 후배 맞죠? 부사관이세요? 저 때가 제일 힘들 때지. 왔다. 왔다. 아 뭐야? 돌김치야?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야 이거 다 먹는 거지? 쑥까지 다 먹는 거지? 다 싹 다 먹는 거지. 먼저 나온 거 같이 줍시다 일로. 아 진짜 아 뭔 소리야 이제 먼저 다 준비하는 거지. 그럼 야 네? 그만해. 야 소리 소리 지금 웃고. 젓가락 와 그릇 살짝 만져봐. 존나 뜨겁다. 와 굴지 마 이 개새끼야. 굴지 마. 저거 왜 물었어요?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저거. 야, 뭔가, 뭔가. 준비 시작해주세요. 내려, 정신이 아주 심하게. 자, 지금 해, 제가 하지 마. 아, 저 휘젓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 아, 마세요. 아. 자, 여기 지금. 자, 물 마실 사람 지금 넣으면 돼요. 카메라 터치하고 찍어주면. 시발, 휘젓지 말래. 휘저. 야 이거 진짜 이거 아야 야 진짜 뜨거운데 오바야 국물은 좀 아 국물 해야 될까 국물 해야 돼 오뎅은 해야 빼면 안 돼 아 해야 돼 해야 돼 다 해야 돼 아이 왕뽕 왕뽕 해야 돼 아 진짜 무슨 건데 그 이렇게 그냥 고정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데 부근 준비 시작했어요 부근 틉니까 그냥 시작합니다 아 니가 틀어 씨발 야 이거 진짜 들다가 억지르지 마 뜨거워 아 너무 뜨거운데? 야 억지르면 대참사한다 사고난다 살짝 더 준비 시작했습니다 준비 시작 아 나 끝났다 아 물 먹지 마. 단물 먹지 마. 빨려 나. 뛰지 못할 게. 뛰지 마. 아, 씨발, 진짜. 아,
나이스 신이네. 와, 찍었다. 야, 자, 찍어볼게요. 자, 제가 찍어. 자, 일단은 성태 거의 다 먹었습니다. 성태 거의 다 먹었고요. 오, 코트. 자, 코트 볼게요. 자, 코트. 오, 코트 다 먹었어요. 밥이에요. 자, 소름이 다 비슷해요. 자, 과연 여기 그릇을 갖다 내세요. 자, 비쌉니다. 밥빙이에요. 자, 몇 발 많이 남았고요. 성태는 일단 몇 발 많이 남았습니다. 저 코트 9분밖에 안 남은 사가 2등 가나요? 자, 소름이는 얼마 안 남았어요. 남수리 거의 다 먹었거든요. 자, 과연 자, 성태가 걸리나요? 제발 성태가 걸려라. 성태가 걸려야 개꿀잼 인정? 자, 여러분들 인정? 나만 인정? 자, 코트 다 먹었어요. 자, 이 앞에서 뚝배기 비추세요. 뚝배기 비추세요. 자, 코트 성공. 2등. 2등. 성공. 자, 축하드립니다. 아, 2등, 2등. 자, 끝났나? 아, 저 2등이고요. 자, 남순이랑 소령이고요. 자, 저...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지? 먹어, 잘 먹어. 자, 2등, 3등 하신 분들은 네? 자, 여기까지 다 치우고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고생드렸어. 아니, 이렇게 빨리 먹어도 이렇게 된다고? 개오바 아니야? 성태 건더기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아니야, 나, 저 나 먹었어 아까. 잠시만요. 야, 그릇 보자, 그릇 보자. 아니, 거의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게 소룡이 거, 이게 내 거. 나 끝난 거 10초 뒤에 끝났어. 그래서 먹었으면 끝났어, 애들아. 당근하나. 저는 진짜 반박하지 김가루도 없어요. 김가루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자, 이게 완봉이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잘 쳐먹어? 아, 네, 다 되었어. 힐체킹 잘 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쌈뚜리가 질질 못 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뜨거운 거야. 뜨거운 거 못 먹는구나. 뜨거운 거 못 먹네. 자, 힐체킹 잘 하시고요, 소록씨. 아, 씨. 아니, 남순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넌 뭐야, 이 개새끼야. 네.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간대. 네가 꼴등이야, 꼴등이야, 임마. 펀치 할래? 펀치 할래? 아니면 내가 간판으로 가? 펀치로 한번 정하시죠. 근데 꼴등은 안 했는데. 펀치 있어? 아, 근데. 아, 하려면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래, 못하기네, 또 못하기네. 오케이, 가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갑시다. 자, 오늘 쌍용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오케이. 남순이가 있으니까 예, 잘할 거야. 예. 자, 아니, 남순이 이런 거 잘해. 와, 그나마 다행이다. 야, 레전드 쓰세요. 레전드. 아니, 근데 성태 잘 먹는다. 뭐야? 아, 이따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이쪽으로 하자. 우리 이쪽. 너희, 아니,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우리는. 네. 아, 토악질 나온다, 인정? 어? 토악질 나온다, 씨발. 졸라 빨리 먹네. 졸라, 근데. 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있을 텐데, 그치? 뭐, 기본 철구형인데. 일단 바로 우리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가야 되는데. 형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스티 이런 거 사가지고 드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전략 짜면 안 돼? 그냥 너무 생으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괜찮다. 아이스티 하나씩. 카드 있어? 카드 없는데? 아까 전에 거의 놔두고 왔잖아. 아이스티 하나씩 드리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내가 들어줄게. 저희가 오늘 아침에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 혓바닥 다 됐어. 와, 나도. 와, 저 양반들 진짜 대단하다. 잘 먹는다. 너 카드 없어? 나 아까 전에 그거 했잖아. 그거 내고 그 매니저분이 갖고 있잖아. 아, 그래? 씨, 매니저 찾아야 되는데. 약간 아이스티 드리면서 호감 표시 해야 돼. 그냥 이거 센 거 아니야. 그냥 또 내 만원에 벨트도 만원에 그건 맞아. 그냥 배우바고 한정 불량이기 때문에 오늘 빨리 오셔야 가져가세요. 카드 있어? 역으로 우리가 런하면 되잖아. 3만원치 다 준비하셨다. 근데 우리가 근데 방송을 갖고 있잖아. 아씨발 그러면 안 돼. 아, 너 카드가 없어. 여기 그래. 들어오면 안 돼. 아, 카드는 좀 받자. 우리 받아갈게요. 우리 소마스페이트 씨가 브랜드 행사 우리 조기 만 영런한 거 의미가 없는 게 저 양반들 매니저 불러서 타고 와요. 의미 없어요. 있고요. 인정? 카메라 나온 거 원하라고. 탄데도 카메라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꿀잼이긴 한데 하면은 또 뭐라고 하시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는 데까지 예. 해볼게요. 개체진 않을게. 카드 좀 줘. 카드. 카드 형 거. 아니 아까 제 거 있어요. 아까 차에 아 차에 있어요. 어. 이거 누가만 주잖아.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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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나 줘.
와, 레알 이 양반들 바로 통감자 시키네. 와, 레알 부럽네. 바로 통감자 시켜가지고 저거 바로 매니저분한테 시켜놨네. 철구가 시켰나 보네. 씨발 개부럽다. 택시 타면 안 돼. 택시 타면 알겠어요. 택시는 오지도 않지 않아? 아, 오긴 오는데 돈을 딱 까불르네 아직. 너희도 먹어. 뭐 일단은 저희는 만약에 섭외가 된다면 그 형님들 저 우리 아이비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자. 섭외된다면 그분들 사드리고 저희도 먹겠습니다. 아니, 통감자는 먹는 건 좀 그렇고. 안 먹을래 통감자.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도 돼. 아니야, 일단 섭외해보자. 빨리 할게. 내가 무조건 물어볼게. 자신 있게 할게. 아, 넌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씨발. 너도 안 돼. 아, 이건 괜찮아. 가자. 우리 둘이가 걸려. 나 솔직히 말할게, 성태랑 나가는 줄 알았어. 냉정하게. 나도 안 아니야. 나는 뜨거운 거 좀 약해. 난 성태랑 나랑인 줄 알고 이제 성태 형한테 우리 둘이 다 미래해보자 했는데 와, 지새끼처럼 빠져나가네. 불안불안했어 나는. 근데 왜 와? 야, 진짜 검증된 거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우리 거는 우리 거 먹자. 뭐 물건 이게 뭐 함부로 주는 거 아니니까.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아, 예. 주소는 알고 있어요. 너 숟가락 없어졌어? 뭐라고? 숟가락이 없었어? 숟가락 내 것만 없더라. 아, 괜찮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요. 아, 혓바다 얼얼하다, 얼얼해. 바보. 아니, 형님들. 아니, 형님들, 혹시 근데 진짜 가평에서 히치하이킹 해보신 분들 있나요? 현실적으로 되나? 안 되는 걸 우리가 하게 만들어야 이게 누가 히치하이킹이라고 있겠냐. 근데 혹시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겠냐.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히치하이 말만 주작거리고 그거 타고 가지. 아, 그래? 그지. 나 하는 말 좀. 가능하다고요? 해봤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트럭한테 하는 게 낫다고. 트럭? 트럭 형님들이 거기 놀러를 가실라나? 그게 문제지. 놀러 가시는 분들은 괜찮아. 놀러 가시겠냐? 맞다, 씨발. 근데 위치가 다르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내려서 택시를 좀 이동수단으로 해야 돼, 근데.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히 하고. 적당선에서 해야지, 왜냐면. 가는 목적지가 다른데 뭐 아예 거기 데려다 달라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맞지. 거기 데려다 주세요. 막 기사 찍은 다음에. 아마